저의 오늘 컨셉은 늦장 부렸어요. 요리 뭐하지? 하다가 모래사장 같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그는 갔습니다. 외롭고 입 다물고 요리하고 있으니까 저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배수민 셰프님, 점심을 더 푸짐하게 먹고 싶거든요. 점심 메뉴가 또 있을까요? 안 그래도 좀 다양한 인원이 나눠 먹기 좋은 쿠스쿠스 브리또 볼 준비했어요. 네? 쿠스쿠스 브리또 볼입니다. 지금부터 쿠스쿠스 브리또 볼 시작하겠습니다. 쿠스쿠스는 3분이면 다 불려요. 볼에 쿠스쿠스 넣어주시고요. 코코넛 오일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넣으면은 서로 좀 덜 붙고 나중에 섞으실 때 편하게 섞기 때문에 미리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육수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요새 치킨 스톡도 많이 구비를 하시더라고요. 커피포트에 물 올리시고 이거 두 스푼 정도 희석하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팁! 증기가 밖에 새어나가서 열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꼭 막아주세요. 이렇게 3분 있으면 돼요. 컵라면 익는 시간도. 여기서 더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완전히 떡지고 서로 엉키기 때문에 시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그건 바로 알람이에요. 네, 쿠스쿠스를 불리는 동안 저희는 고사리 손질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사리는 미리 불려두시면 좋고요. 보통 가정집에서 냉동실 보시면은 어머님들이 나물 하려고 데쳐놓으시고 아, 양 많이 있다 이러고 아마 얼려두셨을 거예요. 그거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좀 건강한 컨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재료를 고사리로 픽했는데 집에 있는 돼지고기 장조림 같은 거 활용하셔도 되게 의외로 멕시칸 느낌을 내기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채식. 팬에 기름 두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간장. 간장은 양조간장 사용했어요. 식초랑 오렌지 주스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허브 오레가노랑 바질 플레이크 넣었고요. 후추 갈아 올려줄게요. 고사리는 올려두고 이제 쿠스쿠스 섞어둘 차례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벌써 불었어요. 질감 보이세요? 약간 모래사장 같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흩어지면 성공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엉겨 붙으셨다 하시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는 게 그 살리려고 해도 이게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그는 갔습니다. 얘는 미리 그 불려서 데쳐둔 거라서 15분에서 20분은 삶으시는 게 불 조절을 좀 약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제 주변에 요똥이들 있잖아요. 요리 못하는 친구들이 보면 자신감 있게 센 불로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차라리 중약불에서 시작해서 필요한 순간에만 강불로 액센트를 줘라 이렇게 항상 저는 말을 해요. 누구예요? 그 친구 이름이? 그 친구 민수라고. 민수야, 불 조절 기억 잘하고 있지? 고사리가 쫄고 있는 동안 저희는 프레쉬 살사 준비해 볼 거예요. 필요한 재료는 양파랑 토마토 그리고 라임입니다. 라임은 미리 한번 도마에 이렇게 힘줘서 굴리시면 나중에 즙짜기가 편해요. 양파. 레몬 쓰셔도 되고요. 오렌지 쓰셔도 되는데 오렌지는 조금 한국에서는 포식 과일로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 취향에 맞지 않으시면 라임이나 레몬 사용하시면 돼요. 바질이랑 오레가노 플레이크 넣어주시고 고수도 좋아하시면 쫑쫑 썰어서 넣어주세요.
만약에 고수를 안 넣고 다른 걸 넣는다 하면? 마트 가시면은 쌈채소 코너에 겨자잎이 있어요. 그게 약간 톡 쏘는 향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씁쓸한 향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깻잎? 조금 한국적으로 변하겠지만. 고사리는 이제 따로 담아두고 옆에 같이 세팅할 또띠아 구워볼게요. 팬에 기름 두르시고 중약불로 맞춰주세요. 너무 강한 불에서 하면은 과하게 튀겨지거나 탈 수가 있어서. 불 조절을 10회 하면? 파티 3일이 망한다.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서 살짝 부풀면서 크리스피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 빼서 식혀주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기름을 좀 너무 넉넉하게 둘렀는데 이거보다는 기름 적게 둘고 하세요. 파티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도착 시간 맞춰서 준비 못하면 예민해져가지고 입 다물고 요리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간편하고 즐겁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레시피로. 요리할 때 셰프님은 듣는 음악이 있어요? 그 아비정전 OST 있잖아요. 자비의 쿠거 들으면서 하시면은 딱 이 느낌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모든 재료 준비가 다 끝났고요. 플레이팅만 남았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여럿이서 나누어 먹을 거니까 거기 위에 살살을 얹어주세요. 고사리. 마지막으로 소스는 마요네즈만 준비해봤어요. 퓨어한 마요네즈 사용하겠습니다. 고수는 따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쿠스쿠스 브리또 볼 완성됐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멕시칸 즐겨보세요. 그럼 저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와, 진짜 푸짐하고 엄청 양도 많아 보이고 딱 먹기도 편하고 완전 파티파티하게 먹기 좋은 음식이 완성된 것 같은데 먹는 건 어떻게 먹는 걸 가장 추천하시나요? 이거는 자, 따라해봐요. 잘 가능한 잘 섞어서 또띠아에다가 올려주세요. 같이 올리고요. 멕시카 음식에는 고수가 같이 들어가줘야 진정한 남미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라임 듬뿍. 라임 듬뿍이요. 저는 가득. 약간 제주도에 지금 멕시코 분이 오셔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하느라고 음식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한 15년 산 멕시코 분이 네, 그런 느낌의 멕시코의 맛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적인 그런 맛도 같이 가지고 있는. 오, 되게 맛있고 신선하네요. 고사리 많이 넣어서 이번엔 고사리 맛을 한번 제주도의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되게 고기 같지 않으세요? 씹는 게 확실하게 그런 고기 같은 식감도 주기도 해서 비건 분들도 드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런 느낌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감독님, 한 입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되게 경쾌하지 않아요? 느낌. 이 다양한 레시피들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미식 탐구 생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